여러분, 이 전원 하나에 지금 공유기랑 나스 두 대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중인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서버랙 영상 중에 구성품으로 전원 공급 장치인 UPS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글로만 배워가지고 당연히 나스는 나스잖아요. UPS도 그냥 읽기 좋게 없으라고 읽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UPS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서버랙 구성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셨던 UPS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서버랙에 사용하는 랙 마운트 제품 말고 실제로 제가 시놀로지와 맥프로에 사용했던 제품들 왜 그리고 어떻게 설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건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데요. 전원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끊기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품 구조는 아주 심플해요. 안에 큰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기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멀티탭도 들어있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큰 보조 배터리와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배터리를 사용할 때 그리고 전원이 공급되고 있을 때 그게 전환이 되는 순간에도 전원이 끊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반 보조 배터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써야 하는 걸까요? 바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나스는 하드디스크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전원이 나간다? 그럼 배드 섹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또 배터리가 없는 데스크탑이나 저의 맥프로 같은 경우는 혹여나 작업하던 데이터가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보험입니다. 예전에는 이 보험이 진짜 비싼 보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 서버실에서 쓰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요새는 정말 저렴해져서 비싼 하드디스크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구입할 만합니다. 제가 쓰는 이 제품도 하나는 15만원 정도, 그리고 용량이 좀 더 큰 버전도 20만원대니까 이제는 정말로 집에 중요한 기기들을 위해서 한 대 정도는 둘만 하죠. 이제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또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팁들 함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째는 시놀로지랑 함께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UPS 활용성 측면에서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스는 24시간 내내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항상 접속이 가능하도록 돌아가야 하는 제품이잖아요. 정말 아주 잠깐이라도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하드디스크 배드 섹터도 또 걱정이 되고 또 나스는 전원 공급이 잠깐만 나가도 나스의 전원은 완전히 꺼져버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UPS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나스의 대다수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줄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나스용으로 사용하는 모델은 APC의 BX950MI GR이라는 제품입니다. 먼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후면에 4개의 전원 포트가 있는데요. 일단 UPS에 전원을 연결해주고 여기에 제가 사용하는 2개의 NAS를 후면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인 공유기도 꽂아줬어요. 테스트 삼아서 전원 코드를 한번 뽑아보면 그대로 NAS와 공유기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보면 랜 포트도 보이는데요. 이게 랜선의 접지 역할을 해서 랜선을 통한 서지 프로텍터 기능을 해요. 그래서 NAS로 가는 랜선을 여기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UPS의 후면에 있는 USB 포트에서 NAS에 있는 USB 포트로 연결을 해주면 시놀로지와 UPS가 서로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은요, 시놀로지 DSM 제어판에서 하드웨어 및 전원에 들어가 보면 UPS 탭이 있습니다. UPS 지원 활성화를 체크를 하면 알아서 모델명까지 인식을 하고 배터리 상태와 또 전원이 끊겼을 때 예상 배터리 시간까지 나와요. 저는 20분 정도는 이대로 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시놀로지를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UPS 후면에 보면
USB 포트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시놀로지를 UPS랑 직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직결되어 있는 시놀로지 DSM에서 네트워크 UPS 서버 활성화를 체크해 주시고요. 허용된 디스크 스테이션 장치에서 두 번째 시놀로지의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놀로지 DSM에 들어가서는 똑같이 UPS 지원 활성화를 눌러주시고 UPS 유형은 직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놀로지 UPS 서버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네트워크 UPS 서버 IP에다가 첫 번째 NAS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똑같이 장치 정보를 누르면 UPS에 대한 현재 상태가 그대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전원이 끊기면 UPS로 버틸 텐데 UPS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전원이 다시 복귀되지 않는다면 UPS가 두 개의 NAS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NAS가 종료되기 전에 시놀로지에서 UPS의 전원이 끊겼다는 메일을 저한테 보내도록 해놨어요. 좀 뿌듯하게도 여름에는 실제로 전원이 짧게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메일을 종종 받기도 했고요. 또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누가 실수로 혹은 뭐 청소하다가 전원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UPS가 삐삐거리니까 금방 알고 다들 원래대로 잘 연결을 해두더라고요. 그때마다 NAS 전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막 제가 파일을 빼고 파는 중이었어. 아 뭐야 상상했어. 두 번째로 조금 더 용량이 큰 BX1500MI GR을 맥프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맥프로, 모니터, 그리고 제가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DAS까지 연결을 해뒀어요. 맥프로는 무엇보다도 작업 중인 내용이 날아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정전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그 사이에 진행 중인 내용들을 빠르게 저장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APC UPS가 참 좋은 게 시놀로지 때도 그랬지만 맥도 그냥 USB 케이블만 연결을 해주면 제가 따로 뭐 설치를 하거나 설정을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환경 설정, 에너지 절약에 들어가 보면 UPS가 연결됐을 때 그전에는 안 보이던 메뉴가 보이게 되면서 여기에서 시스템 종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 잔량이 20% 아래로 떨어지면 종료하도록 설정을 해뒀어요. DAS의 경우는 맥이 종료가 되면 함께 전원이 알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이 15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용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고작 배터리 달린 멀티탭을 구입하자고 이 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쓴다? 그럼 물론 비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말로 날려야 할 데이터를 딱 한 번이라도 안 날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고장날 뻔한 걸 넘겨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 금액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뭐 업무나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중한 데이터들이 있고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한 분들은 NAS를 구입하면서 혹은 데스크탑을 새로 구입하면서 이제는 정말 같이 고민해볼 정도로 가격이 많이 착해졌으니까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M1 맥스 맥북이랑 맥프로를 비교해보고 나서 진짜 맥프로를 거의 안 쓰고 있기는 해요. 아, 맥북 프로는 배터리도 이미 달려있으니까 조만간 데스크 세팅을 한번 싹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뭘 사야 되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